필리핀 마신록 마을에 주닉 조솔 씨가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24km 정도 배를 타고 나간 뒤 밤새 작은 물고기를 잡아서 시장에 팔 계획입니다. 이런 물고기들은 조실 씨가 상업적인 업으로 일하면서 잡았던 그루퍼나 참치에 비하면 훨씬 작은 것들입니다. 조실 씨는 한때 스카보로 암초까지 가서 고기를 잡았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쫓아내지만 않는다면 여전히 거기서 고기를 잡을 겁니다. 그럼 돈을 더 벌 수 있으니까 가족에도 도움이 되죠. 하지만 이젠 못해요. 중국은 스카보로 암초에 인공섬을 매립하고 영유권 주장과 순찰 활동을 늘렸습니다. 이후 모든 외국 선박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순찰선은 지난 2012년 조솔 씨의 어선을 비롯해 40여 척의 필리핀 어선을 쫓아냈는데 조솔 씨는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되면서 수입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면서 이런 자국민들의 경제적 고통도 제기했습니다. 중국은 오래된 자국지도에 나오는 구단선을 근거로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대 국제해상법 전문가인 제이 파통 파카 씨는 필리핀 정부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의 합법성 그리고 지형적으로 영유권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할 기술적 측면 모두 강한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밀물 때는 물에 잠기는지 주변을 영유로 볼 수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국제재판소는 내년 중에 판결을 내릴 전망입니다. 그때까지 조솔 씨 같은 필리핀 어부들은 중국 순찰선과의 충돌 위험을 무릅쓰고 먼 바다로 나가든지 아니면 해안 근처에서 작은 고기잡이에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VOA 영상뉴스였습니다.